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왜 이렇게 안 헤어질까요? 자,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쓴다. 유치원의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한 것이다.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사랑을 줄 때보다 사랑을 받을 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를 사랑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 마음 다 아시죠?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직접 이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전달하러 지금부터 출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기 위해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부터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까지 이들이 전하는 행복을 만나봅니다. 찾아가는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찾아온 자리죠.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이라 해서 네. 시청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과 복지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복지대상자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시책이나 금융, 고용, 그리고 취업상담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의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경로당, 무료급식소, 복지관 등의 시설을 월 2회씩 직접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자,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네. 일자리, 그리고 노인학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냥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네. 나 이런 점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질문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르신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도 돕는데요. 주로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체크를 하고 복지제도 지원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담 받으신 것 같던데. 네. 네. 어떻대요? 괜찮아요. 혈압이나. 혈압이 올라가 조금 높은데 네. 그래 여기 매달 와서 검열해 주니까 뭐 네. 만족합니다. 아우. 네. 앞으로 이런 상담실이 많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문막에 원주까지 병원에 가려면 멀기 때문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직접 문막 와서 복지관에 와서 좀 우리한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많이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아직도 와. 많이 오세요. 여기요. 찾아가는 이동 상담은 무엇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란 장점이 있는데요. 주로 복지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해 한 분 한 분씩 도움을 주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직접 뵈고서 같이 이렇게 복지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네.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속상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점 토로하시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오늘 나온 보람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주민들에게 달콤한 노래를 선물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리는 이곳. 아름다운 선율이 귀를 사로잡는 한 아파트를 찾아왔는데요.
아파트 음악회라고 해서 네. 저희가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아파트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코로나 때 모든 그 공연이 취소가 되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공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에 찾아가서 집에서 발코니에서 보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너무 이제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은 2020년부터 버스킹 형태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위로를 건네기 위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원주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단원들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단원들은 실력을 발휘하고 평소 서로 얼굴 볼 수 없었던 이웃들은 노래로 하나 됩니다. 합창 단원과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며 서로에게 행복을 건네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무대에서 많이 서시는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것도 마음가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오게 되면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후레쉬로 노래할 때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다시 또 그 기쁨을 또 보여드릴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분들로 인해서 또 행복을 받으셨네요. 그럼요. 네, 매번 받고 있습니다. 야,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란 제가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노래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행복이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살아가시면서 노래도 무대에서 나누는 소통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여러분들께도 나눠주는 그런 에너지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이 뭐 별건가요? 굳이 멀리서 찾을 거 없이 먼저 찾아가고 나누는 가운데 발견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멋진 공연이 펼쳐지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요. 네. 사실은 바람이 불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올까 했는데 의외로 또 많이 나와주셨고 이렇게 문화적인 이런 공간을 저희 아파트에서 또 시에서 또 해주셔서 네. 제가 너무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건 따뜻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장미를 건네는 손에서는 장미향이 난다고 하죠. 우리 주변 이들에게 찾아가 행복을 건네는 이들에겐 어느새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니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항상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살긴 살아. 작은 관심의 손길이라도 먼저 내미는 그 손엔 따스한 온정이 담겨 있죠. 그래도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고맙게 하니 어찌보이서 내가 있을 집만 마련되면 나는 상관하지 않아. 지치고 힘들 때 먼저 찾아와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네 삶은 조금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들의 찾아가는 행복을 응원합니다.